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앞편에 에어럴은 현대과학이 아직도 구제국의 기적석재 때문에 매우 오류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많이 놀라웠었죠. 그리고 에어럴은 현대인이 너무 과하게 맹신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럴은 지구가 감옥으로 쓰이는 것과 관련 쓸모없는 이집이들을 지구에 던진다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착상했을 때 논리와 과학을 기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어롤은 과학기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였을까요? 만약 요하네스 쿠텐베르그, 아이작 뉴턴, 벤자민 프랭클린 등 발명가 수천 명이 지금 살아있다면 지구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을까요? 그리고 기억삭제 요법을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영원히 배우고 연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원래 우주에서 및 도메인은 이즈비가 불멸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서 수십억 년 수조 년 동안을 계속 창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중단 없이 계속 축적되고 향상되어 왔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이즈비들이 환상과 창화물들이 상호작용하며 물질우주, 소우주와 대우주 그야말로 뼈대를 창조하였습니다. 모든 우주의 단일 입자는 이즈비가 상상했고 실제하도록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은 우주 공간에서 무게도 크기도 위치도 없는 생각, 즉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와우, 모든 것은 우주 공간에서 무게도 크기도 위치도 없다면 홀로그램 같은 것이네요. 가장 작은 크기의 아원자 입자서부터 태양 내지 마젤렌 성운의 크기나 많은 은하수들 크기에 이르기까지 우주에 있는 모든 먼지 알갱이는 생각에 모여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개개 세포들조차도 미생물 존재로서 감각을 느낄 수 있고 무한히 작은 공간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꾀하고 조종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이즈비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에어럴은 태어난 지 3년밖에 안 되어 피아노 협주곡 연주하는 신동은 이전 생을 기억하여 연주할 수 있고 인류는 2000년의 시간보다 최근 100년 동안 더 많은 과학 진보를 보였는데 그것도 구제국의 영향력이 도메인으로 인한 전쟁에서 패배하여 과거의 과학기술 기억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에어롤은 르네상스는 구제국의 우주함재를 괴멸시킨 서기 1250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500년 동안 지구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되찾을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만 지구에 수감된 이즈비 중 범죄인, 정치인, 전쟁광, 무책임한 물리학자 등이 있어 지구 생명체를 절멸시킬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지구에서 실험하던 폭발들이 소규모나 많이 충분한 양이 투입되기만 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무기들은 단 한 번의 폭발로 지구 대기 중의 모든 산소를 다 소모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과학기술에 의해 파멸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와우, 외계인이 지구의 미래를 앞서서 걱정까지 해주네요. 정말 신경 써야 할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이 지구나 인류의 미래를 구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존재가 오로지 공간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에너지와 물질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패러다임에 기초한 소위 과학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것도 과학이 아니라고 합니다. 에어롤은 그런 자들은 개별 이즈비들의 독창적이고 고요한 창조의 불꽃 그리고 물리적 우주와 더불어 모든 우주를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이즈비들의 집단적인 공동작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백지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창조와 생명을 타오르게 하는 영적 불꽃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평가절하하거나 누락시키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 모든 과학은 여전히 무력하고 파괴적인 채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과학에서 말하는 사실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존재의 경험에 대한 그 어떤 기억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에어롤은 현대과학을 많이 비판했는데요. 저도 생각은 요즘 현대과학이 물질 위주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흐를 수 있어 문제 요소가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허점을 구제국에서 노리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은 에어럴이 이야기하는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